출생신고와 혼인신고, 그리고 여권 발급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하더라도 대기자가 많아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걸음을 돌리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민원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 업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더 쉽고 간편하게 바뀐 의정부시의 민원 서비스 함께 알아보실까요? 전국 최초로 의정부시는 실시간 민원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를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여권과 동주민센터의 민원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원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의정부 시민 모두가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민원대기 현황을 확인하여 민원대기가 적은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실 내 대기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원인은 온라인 대기표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어 순번 대기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대기가 적은 민원실을 방문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방문 민원인의 분산을 유도해 민원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권 민원실의 경우에는 온라인 발권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의정부시. 바쁜 현대인의 시간 최소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올바른 정책. 의정부시 민원 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는 의정부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정호진이었습니다.